종교,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이 하나로 인간의 불안, 죽음의 문제를 신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원리와 연결지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입니다. 종교가 스며드는 과정에서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기독교들에 대한 탄압부터 프랑스에서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지속된 구교와 신교의 전쟁, 한국 사회에서만 살펴본다면 삼국시대 신라의 불교 수용을 위한 이차돈의 순교, 조선시대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제주 난민 사태에 이르기까지의 갈등 과정을 거쳐 종교는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사회인 대학에서 종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은 조계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학교 곳곳을 둘러다 보면 어렵지 않게 불교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심장부인 팔정도 역시 불교의 특색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팔정도는 불교 수행에 있어 참된 여덟 가지 진리와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이상세계를 구현하려는 동국대학교의 건학 이념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정각원입니다. 정각원은 재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일반 신도를 위한 법회를 운영하고 불교 강좌를 마련합니다. 가톨릭 신앙과 예수회 교육 이념을 토대로 예수회가 설립한 서강대학교. 서강대의 건물 이름은 대부분 카톨릭 성인의 이름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성 이냐시오관은 예수회를 창립한 성 이냐시오 로욜라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되었는데요. 서강대학교 교목처는 정기적인 미사와 교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과 사회를 복음화하려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는 개신교를 기반 종교로 두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 진리, 봉사를 대학 이념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에 걸맞게 종교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학생이라면 채플을 4학기 이수해야 하는데요. 채플이란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행하는 예배 모임을 일컫습니다. 또한 성경 개론,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종교와 과학과 같은 필수 종교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독교적 인격을 함양하는 데 정진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종교 백화점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종교의 선택의 폭이 넓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종파가 모여 세계를 이룹니다. 이렇듯이 하나의 작은 사회로 볼 수 있는 캠퍼스에도 다양한 종교인이 모여 수학하고 있는데요. 대학의 기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의무적인 종교 수업과 채플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국내 대학 중 100여 곳의 대학이 종교재단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의무적인 종교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학교는 손에 꼽습니다. 필수 교양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 하지만 선택의 폭이 좁고 특정 종교를 향한 필수 교양. 과연 학생들에게 이러한 종교 수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종교가 불교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 친구들 주변에서 보면 이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타 종교생들한테 그런 게 거부감을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냥 학문적으로는 좋았다고 생각하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거부감도 들고 좀 안 좋지 않았나. 종교의 자유와 진리, 사랑에 기초한 보편적인 교양인의 양성, 그 둘 사이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학교에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한 학기 400명이 수강하는 인기 강좌,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강의 과정을 통해 세상과 나를 통찰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를 찾으려는 동자승이 수행을 떠나는 모습을 담은 시부도를 모태로 삼았습니다. 시부도는 불교에서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10단계를 표현한 그림인데요. 따라서 각계의 명사 10분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걸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템플스테이,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힐링 숲으로의 초대 같은 2세 커리큘럼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1996년에 자아와 명상이라는 색다른 수업도 개설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단 자아 명상 수업은 이 강의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단 자아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자아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통로 혹은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명 수업은 명상을 통해서 혹은 명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고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또는 자기 내면과 만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아명상은 불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유연한 그런 어떤 수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한편 서강대학교에서도 2학년 때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신앙탐구 과목이 있습니다. 신학적 인간학, 그리스도교 윤리, 철학적 인간학. 이 중에 하나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가톨릭이나 종교적 색채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에겐 철학적 인간학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종교를 넘어 인간으로서 본질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질문에 깊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광장입니다. 명지대학교의 채플의 경우에도 기독교 역사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련의 교과목 수업이라는 의미에 맞게 성경 공부를 통해 기독교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채플의 목적에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닌 올바른 세계관을 정립하고 인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공연 채플이나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비기독교인 학생이다 보니까 그 종교를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채플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수업의 일종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뮤지컬이나 음악적 공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요들 중에 가사가 좋은 것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들로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 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대학의 종교 수업과 행사는 학생들을 배려하며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업에 종교의 색을 띠면서 그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아 명상 같은 수업은 다른 수업을 하면서 알 수 없는 그냥 수업 중간중간에 휴식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좀 좋은 취지의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라는 것 자체를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이 종교에서는 어떤 가치관이 제일 중요시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종교라는 거에 대한 수업이 그런 식으로 약간 무종교인들한테 이렇게 재미를 좀 느끼게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와닿게 하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국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미래 주축인 소사회인 대학가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멀지 않은 조계사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 불교의 1번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이웃 종교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벌써 9년째 점등식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부처님 오신 날에도 목사가 사찰을 방문하여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처럼 종교 간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리서치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종교가 평화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고 종교인의 배타성에 관한 물음에는 조사 대상의 68%가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종교가 평화보단 갈등을 유발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종교들의 성서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주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과 선, 그리고 관용. 신앙심의 원천은 불안한 심리에서 벗어나려는 소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타적인 믿음은 갈등으로 불거져 오히려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모든 교리의 교집합인 사랑과 관용을 타 종교에도 베풀어보는 게 어떨까요? 모든 종교인이 닳도록 읽고 쓰던 평화로운 세계가 그 끝에 있을 겁니다.